야인입니다. 동물과 함께 벽을 짓고 살아남아야 하는 홍지살. 이번엔 사기 그 자체의 판을 한판 해봤는데요. 진짜 이렇게 매번 운이 좋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건 진짜 사기다. 자 그럼 동물과 벽 짓고 살아남기 출발! 자 적당한 난이도 바로 갑시다. 동물살 적당한 난이도 바로 해주고 양털 시세가 바로 주네. 양털 시세 일단은 바로 여기다가 요거 넣어주고 바로 양털로 갑시다. 잘해보자. 유니트리 유니트리. 아 근데 적당함 지금 5트째 리하고 있어요. 5트 치트? 6트 치트?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뭔가 안 풀리네 살. 일단 양 모아주고 초반에 임무소 바로 지어주고 로드 해주고 자 로드까지 해줬고요. 일단은 로드를 해주면 공격력 조금 더 올라갑니다. 크진 않아요 근데. 그냥 바로 여기서 암시장까지 들어갈게요. 제발 제발 도박 잘 붙으면 깬다. 도박 잘 붙으면 깬다. 못 붙으면 망해요. 도박 잘 붙으면 깨고 못 붙으면 망한다. 도박 보겠습니다. 운명은 테세라탑 1단계. 1단계 괜찮아요. 첫 번째 거 안 붙어도 사냥에 팔아가지고 돈 붙어가지고 가면 되겠죠. 일단 좀 안 붙었긴 나는 붙었으면 다른 분들 잠깐 볼게요. 오 여기 엄청 크게 가시네. 와 뭐야 이거 엄청 삐까뻔쩍한 분이 있습니다. 날라와 양털 팔고 900원 다시 한번 들어가자. 레이저 수 3200원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3200원 그렇죠. 어우 이러면은 뭐 걱정했나. 돈 그냥 도박 다 돌리고요. 자 가자. 일단 경보병 바로 가지고 게틀링 탑 하나 딱 넣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나머지는 팔아주고 할게요. 자, 돈이 되게 달달합니다 이러면은. 자 바로 임무 락골렘 바로 해주고 여기다 이제 경제 바로 들어갑니다. 나머지가 호우였지만 3200원 하나로 게임은 터졌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바로 경제 올려줘도 되고 게틀링 탑 2단계거든요. 1단계도 아니고 2단계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막고 있어요. 멀티샷입니다 게틀링 탑. 그리고 경포병 범위 공격이 있기 때문에 되게 잘 잡았죠. 당연히 너무 좋고요. 경제학계를 올려주면서 가면 되고 지금 스노우볼이 좀 굴러가거든요. 이러면은 젤리피 포탑 하나 넣고 녹용 시세가 좋다. 곡물을 한번 팔아가지고 사슴으로 바꿔줄 예정이에요. 일단 일로 넘어와가지고 내려와서 팔고 사슴으로 바꿔주고 동물 요렇게 갑니다. 초반에 빠르게 스노우볼 굴릴 예정이에요. 이게 판매 금액부터 올릴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일로 오고요. 자 이쁘게 가고 있습니다. 좋아 좋아 블링크 방어막 이렇게 해주고 979에다가 다음에 일단은 판매 금액이 10% 올라가잖아요. 한 번 더 올릴 수 있거든요. 요거 올라가고 와 초반에 게틀링 탭 2단계라서 애들 그냥 바로바로 녹네요. 공속이 좀 빠른 편이죠 게틀링 탑은. 멀티샷이라서 라인도 잘 잡고 허브 시세 좋고요 녹용 시세 좋고 이번에 돼지로 하나 뽑아줄게요. 돼지 일단 판매금액 한번 더 올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일단은 숙성학을 갈 예정이고요. 연구소 하나 들어가야 돼요. 연구소 하나 넣어주고요. 연구소에서 이제 이 병 자 유니트리를 준비를 해줘야겠죠. 녹용은 바로 이거 올라가면 바로 팔아줄게요. 자 팔아주고 정사계약서로 올려주고요. 3번 1번 2번 3번 요렇게 부대지죠. 얘가 4번 요렇게 해놓읍시다. 양털 한 번만 오르면 좋을 것 같은데 오, 양털 바로 올랐어요. 양털 바로 팝니다. 그러면 바로 이번에 숙성학 바로 가능하고 숙성학이 되면은 숙성해서 물품을 팔면 돼요. 1.5배 가격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4라운드에 숙성학 연구를 해주고 있어요. 미쳤습니다. 지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진짜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역대급이다. 허브 시드 좋았나? 허브는 안 좋고 양털이 날라와서 양털 팔고 그 다음에 숙성해준 다음에 숙성통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허브는 안 팔고요. 네 양털 팔고 숙성통 들어갈 준비. 1.5배 가격이라는 게 큰 겁니다. 1.5배 가격. 녹용도 지금 시드 좋죠. 바로 팔고 양털 하나 더 날라오고 있던데 양털 다 날라온 거 판 거구나.
특성통이 두 개 들어. 두 개 들어가.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다가 돼지 하나 들어가고요. 동물 벽 업글 좀 해준 다음에 다음 미션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배틀골렘 준비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느끼지만 이 동지살은 초반에 운 좋으면 스노우볼 많이 골라서 좀 많이 편하거든요. 솔직히 좀 운빨이 좀 따라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보수분들이야 매번 깨겠는데 저는 좀 운빨이 많이 필요해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운인빨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운이 너무 좋아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멀티샷으로 너무 잘 잡아주고 있죠. 라인 정리 락골렘 바로 진행해주고 녹용 양털 일단 사한슬 하나 더 들어가고요. 특성 넣어주고 수창명 계약해주고요. 둘 다 팔게요. 녹용 일단 팝시다. 녹용 팔고 여기다가 생산속도 젤립 촉주노라탑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마을회관 마을회관 유닛들 준비해주고요. 배틀골렘 지금 바로 갑니다. 배틀골렘 양털을 한 번 좀 기다릴까? 피하면서 버티면 되고 위험하다 싶으면은 위기함성을 써주면 됩니다. 녹용 양털 준비 훈련소 하나 들어가고 수리 잘해주고요. 건물 위기함성 안 써도 될 것 같네요. 보스전 때 쓸게요. 이따가 위험할 때만 써주면 돼요. 공격력 100% 증가나 방어 50%가라서 써주면 많이 좋은데 지금은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안 쓰고 녹용 팔고 양털까지 팔고 업그레이드 꾸준히 업그레이드 꾸준히 해주고 표창 튕긴 공격 표창만 하나 넣어줍시다. 표창 하나 넣고 성통 두 개 다음에 경제 판매 금액 올라가면 더 좋으니까 저거 볼 거고요. 돼지 하나 허브 또 팝니다. 벌써? 벌써 판매 금액이 10%가 발에 올라가? 와 이거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처음에 도박으로 그렇게 잘 먹으면은 이렇게까지 스노블이 굴러가네요. 저는 10라운드 전에 이거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판매 금액 이거 진짜 와 이렇게까지 잘 풀리는구나.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제가 요거 있잖아요. 업그레이드 이게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유니트리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진짜 신경 많이 써줘야 됩니다. 업그레이드를 신경 되게 많이 써줘야 돼요. 그게 조금 좀 어렵죠. 촉진학 올라가면 숙성 좀 더 빨리 되는데 건축학부터 한번 올려줄게요. 건축학부터 올려줘야겠다. 또. 녹용? 140이? 한번 팔아버리지 뭐 한번. 왜냐면은 업그레이드 끊기지 않게끔 한번 해줄게요. 140원이면 조금 싼데 그래도 팔만합니다. 숙성성 계속 넣어주고 동물도박 이따가 한번 봐야겠죠? 양털이랑 허브만 한번 올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마법사 고용해줘서 좀 위험할 것 같으면 스킬 써주면 되고 사역사 이거 촉진학 올린 다음에 해주면은 좀 돈 더 많이 벌 수 있고 일단은 양털 시세 좋아요. 바로 팔아주고 업그레이드 찍어주고요. 촉진학? 촉진학까지 올라갈게요. 보스 나한테 안 오나? 보스 오는 게 좋을 텐데 나한테 오늘 벽 한번 올라갑시다. 벽 오 양털 조금 굴려가지고 양털 팔고 업그레이드 담고 올려주고 락골렘 진행하고요. 벽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양털 한번 더 팔고 마법 전투병 좀 해줄게요. 녹용 시세 이번엔 안 좋은데 괜찮아요. 촉진하기 딱 올라가고 있고요. 사냥 하나 동물 개수를 일단은
333 동물 개수도 맞춰놨고 한 번만 오르면 되겠네. 임페르노골렘 있잖아. 임페르노골렘 할 때 지금 유닛이 약해요. 유닛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임페르노골렘 하면 안 되고 괜히 했다가 죽습니다. 저거 미션 할 때 애매한데 싶으면 안 하는 게 맞아요. 한번 시세 오르고 해줄게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다 젤리피촉진 오라 할 준비 이렇게 일단은 깔아놓고요. 아니다 이거 여기다 하면은 좀 정신없잖아요. 여기다 해줄게요. 요렇게 시야 안 가리게끔 해줍시다. 허브 가격 너무 좋네요. 허브 팔고 여기서 이제 할게 뭐냐면은 자 요겁니다. 중립도박 특상하면은 로켓 발사망 T5 나쁘지 않아요. 요거 나오면은 보스 잘 잡거든요. 임페르노골렘 바로 해도 되고 또 동물도박 바로 하나 가고 까마귀 아군 공격도 올라가는 거 하나 해주고요. 공격력이 2300입니다 이 오라 중에 공격력 증가 오라랑 방어력 감소 오라 그리고 여기서 신상 속도 말고 공격 속도까지 올라가는 오라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대지 하나 들어가고 특성통 다시 들어가고 시세가 지금 한번 보고 수리 한번 하고 시세가 다 좋아. 시세가 다 좋아요. 팔아요. 다시 다 팔고 독수리 군이병 점형의 업그레이드 계속 팔아줄게요. 여기 사역사 고용해주면은 사역사가 이제 만화를 회복시켜주잖아요. 사역사 먼저 고용해줍시다. 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번에서 젤리피 생산속도 오라도 한번 올려주고 사역사 이번에 다 나오는 것 같거든. 사역사 그러면은 사역사 구석 보내가지고 모아주고요. 지금 녹용 시세가 되게 좋은 편입니다. 녹용만 팔면 될 것 같아요. 동물 한번 확인해보고 양 들어가고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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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용 팔고 다음에 경제학 올라가면 되겠죠. 근데 좀 천천히 가면 되겠습니다. 마법사 하나 고용해주세요. 수리노예도 하나 고용해주세요. 지금 라인 어차피 잘 막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갈 것 같고 여기서 지금 T5가 있잖아요. 그거 무시하고 하얀 방사 범위 공격계 뭐 하나 있죠. 요거 하나 넣어주면 좋습니다. 범위 공격계 뭐 하나 넣어줄 준비 할게요. 이건 팔고 허브 가격 팔고 허브 팔고 허브 시대 좋네요. 2900원 사역사는 구석에 넣어주고요. 마법사 1번 해놓고 로켓 발사병 업그레이드 범위 공격계부 하나만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하나만 들어가줘요. 가격이 엄청 비싸네. 그냥 범위 공격 로켓 발사병 당 2000원 하겠네. 기본값 정도는 나오나 보네. 그러면 그럼 됐지 뭐. 손해 엄청 큰 손해까지만 아니면 나쁘지 않죠. 허브 팔고 그럼 계속 이거 경작 다음 거 봐줄게요. 녹용 시세 좋습니다. 오 마법사 건드릴 거 없고 황실 친위병 배틀골렘 들어가고 벽 업그레이드 해주고 도박 한 번 더 최신 회전주기 T7 미쳤죠. T7 이러면은 바로 이거 자이언트 골렘 하면 됩니다. T7 나왔어요. 최신의 전투기이기 때문에 요거 그냥 녹여버립니다. 프리해주고 6000 데미지 바운싱 어택 있어요. 프리 잘해주고요. 위기함성 위험을 띄워주면 됩니다. 스킬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써도 되긴 해요. 최신의 전투기가 있기 때문에 어림도 없지. 자, 일단은 지금 녹용 바로 팔고 업그레이드 경제하고 올라갈 준비하고요.
건축 한번 올려줄게요. 벽 한번 좀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릴 거고. 아 이제 적당한 난이도 개어렵네. 완전 빡빡해요. 해보니까 요즘 적당한 요즘에 응애 방이 되게 많거든요. 동지살이 적당한 방 거의 없고 옛날엔 어려운 방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응애 방이 많은 이유를 알겠다. 진짜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져서 진짜 많이 힘든데 체감이 많이 됩니다. 그냥 빡빡해요. 그냥 해보면은. 전투 장갑차 양털 시대 좋아졌고요. 배제 하나 가고 다음에 올라가면서 가면 되고 도박 중급 도벌 동물 도박 다 마무리 해줍시다. 목소리 근위병 좀 별로고 아군 방어력 올라가는 들수도 하나 나왔고요. 목소리 근위병도 일단 둘게요. 양털 팔고 2200 촉진호라 생산속도 한번 더 올려줄게요. 사포 갈 준비하고 사포 자 허브도 좋네요. 허브 팝니다. 프리공 하나 들어가고 여기다가 첨단 약자까지 그러면은 숙성속도 훨씬 더 빨라지고 요것도 가능하잖아요. 그 참, 저것도 가능하죠. 도박 그리고 여기 마무리해주고 다음 거 고급 유닛 도박 보면 되거든요. 고급 유닛 도박 볼 준비합시다. 7,000원짜리 여기서 일단 올라갈게. 방어력 오라고 이동속도 감소 오라 체력 회복 오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오라는 이제 보스전이거든. 이제 보스전입니다. 전투탱크 어 팔고 노경은 일단 이번에 킵해주자. 오 노경 양털 또 올랐어요. 시대 해가 일단은 너무 좋은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진짜 동물이 돼지 쪽은 다 끝났고 통 잘 넣고 허브 빼고 다 팔면 되거든. 보스가 그냥 녹습니다. 너무 세가지고 동물 20마리가 딱 좋습니다. 20마리 보스가 여러 마리 왔는데 3마리 이렇게 오면 터지는 경우 많거든요. 위기 함성만 한번 써주고 그냥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돈이에요 지금은 저한테는. 엄청 세기 때문에 4마리 뭐 난리 났네요. 축제네 여기 완전. 어 아주 혼나려고 이 친구들이 아주 혼나려고 이렇게 들이대. 베테골렘하고 중립 또 막 마무리. 전투 T8 나왔어요. T8 나왔습니다. T7보다 더 센 T8이 나왔습니다 선생님들. 이게 지금 2,000원짜리 도박으로 나온 만짜리 나왔고요. 오케이 T8 이게 T8이다. 이게 동지스타이다.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니 하나 들어가자. 그리고 지금 시세가 애매하지. 자이언트 골렘 한번 벽 한번 올려주고 아 5벽 제일 좋은 부상이 나온 거기 때문에 아주 달달합니다. 시세가 한번 올라주면 좋겠는데 일단은 최신 회전 듣게 하고 어 시세 또 좋아요. 179, 189 녹용 양털 팔고요. 그리고 지금 12,000원 있잖아요. 이때 축산업자 축산업자는 3마리까지 고용 가능한데 만화 회복 시켜주는 게 있죠. 스킬로 준비해줍니다. 보면은 이 최신의 전투기 얼마나 비싸냐면 여기 있는 거거든요. 4,000원짜리 넘는 거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한 거죠. 너무 좋은 캐릭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넣고 다음 거 다연장 양털 녹용 허브만 한번 올리면 되고 크고를 한번 하고 싶은데 그러면 고금률 또 막 가면은 복사주 아 T6 이게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 T6 이렇게 잘 안 나오는 게 정상인데 지금 여태까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거 한번 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하겠다. 괜히 했다가 죽을까 봐 못하겠어요.
이거 운 너무 좋은데 뭔가 불안하네. 아니 근데 미션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살짝 세거든요. 그 타이밍에 좀 센 것보다 살짝 세가지고 벽을 한번 더 올려주고 갑시다. 조금 불안합니다. 근데 딜이 넘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얘네들도 좀 딜이 세가지고. 둘 다 팔고 일단 장로 마법사까지 고용해주고 티 한 번 더 도박. 코뿔소 아군 방어력 30짜리 나왔습니다. 연습 복귀 해주고 이거 준비해주고 한 번 도박. 도박 원래 마무리 하거든요. 해초디노이자 티오 티오 나옵니다. 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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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티 8보다 좋은 거 보다? 티오 티오 자 티 세븐이 T7이랑 T8이 뭐 그냥 커피였다면 어? 맥스웰 하우스 같은 거였다면 T유는 T오피죠 뭐. 일단은 동물 뭐냐. 자 여기 양 하나 들어가고 자 양털 한번 팔게요. 양털 좋아요 좋아요. 이거는 지금 T유가 바운티 헌터 있습니다. 개인 임무에 두 배 데미지가 있고 도박으로 태클 하지 말고요. 또 공룡 급유기 주변 안 공격력이 있습니다. 이게 저 친구가 되게 얼마나 비싼 건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거의 이제 마지막 트리라고 보시면 돼요. 왜 도박 나올 수 있는 거 제일 좋은 게 TU다. 제일 좋은 게 TU다. 지금 현재 에드골렘 준비하고 건드릴 거지. 다음 거 건축학 올리고 자 양털 시드 좋네. 양털 바로 팔고요. 볼케이노 걸레 좀 쫄리잖아. 작업실 올린 다음에 하자고. 얘네는 축산업자 만화 채우는 친구들입니다. 이 위로 올려줄게요. 여기 있어도 근데 만화 그거 다는 거긴 해가지고 상관없는데 저 옆으로 붙여줄게요. 선생님 그렇게 자신만만하다가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예? 한두 번 당했나 동지살. 동지살 원투데이 합니까? 꼭 잘 풀렸을 때.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이러다가 꼭 한 방에 그냥 미션 한번 돌렸다가 그냥 아! 이거 아닌가? 요거 나오는 순간 이미 게임 터져있죠? 그게 바로 동지살이기 때문에 절대 안정적으로 합니다. 절대 안정 절대 안정. 괜히 무리하는 게 하수임. 알고 보니까 미션 고수분들도 졸라 참으면서 하고 있어. 엄청 참으면서 하고 있었는데 어? 다른 고수분들이 다 이거 하는 건가? 어? 나도 해야 되나? 나도 모르게 그냥 누른 그 미션 한 번에 게임 터진다. 그러고 나서 아 씨 게임 어렵네 이러면은 고수분들 속으로 아니 미션을 이거 누르니까 어렵지. 안 봐도 뻔하다. 눈에 선하다. 안 봐도 아 개인이면 이거 벽 올려주고 바로 가겠습니다. 가자고. 좋아 좋아 올라갔어 벽. 그럼 바로 올린다. 녹용 시세 좋고 해 녹용. 자 피할 준비 오셨나요? 아유 TU한테 맞으러 오셨구만요. 예 피해주면서 잘 잡아줍니다. 이제는 지금 다 왔으니까 바로 시세 올리는 거 판매 금액 올리면서 가면 돼요. 판매 금액 나무 받는 거는 네, 잡아주고 건축학 최고급 준비할게요. 여기 타워들 올라갑니다. 이스 포격 구축함 올라가고 교대병기 올라가고 자 TU 도박이 아직 다 안 끝났는데 최고급 도박 나왔습니다. 일단은 여기 7천 도박 마무리할게요. 복사자주 아 이거는 좀 이제 좋진 않죠. 일단은 소창벽 이런 아래 등급 애들 이제 도딜이에요. 도딜 아래 등급 애들 좀 팔아주고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흔드신다고 하네요. 젤리피 촉진오라 한번 올라가야 되거든. 자 녹용시세 주네요. 녹용 촉진오라 이거 한번 올려주고요. 허브가 한번 올라야 돼. 보니까 허브가 많이 지금 킵돼 있네. 고급 동물 도박도 봐야 되고 도박 이렇게 좀 많아요. 펜더모니엄 요새는 저 8,000원짜리
8,000원짜리에다가 오케이 오케이 기다린다. 붕괴 발칸차 업그레이드는 쉬지 않습니다. 그래 나중에 최종 트리가 빨리 나와요. 시드 왜 이래? 왜 이렇게 안 붙어? 판매 금액 한 번 더 올리고 흔들 흔들어 주신대요. 자 양털 시드 좋습니다. 양털 양털 팔고 2만원? 수리 로봇 하나 준비해주고요. 보스 두 마리 조심해야 됩니다. 벽 한번 올려줄게요. 보스 세 마리입니다. 보스 네 마리입니다. 이런 게임이요. 위기 함성 쓰세요. 네. 하나 재우세요. 플레이하면서 버팁니다. 이런 게임 위험한데 저는 스킬을 잘 써줬기 때문에 버티거든요. 이게 스킬 안 쓰면은 게임 터지더라고. 난이도가 어려워서. 방습 경험 가고 일단은 잘 잡아줬고 한번 죽는 소리가 들렸는데 미 보라탑 힐 한번 하고 한번 더 흔드신데요. 허브랑 양털 둘 다 팔자. 팔고 이제 좀 해줘야 될 게 작업실 빼고 여기다가 대장간 해줘야 되거든요. 대장간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고 업그레이드 해주고 고급 동물도박 보세요. 먼저 적 이동속도 감소 공속이랑 요거 하나 들어가고 최고급 도박합니다. 원자력 항목만 TU 나왔습니다. TU 정 딱 23,000원이니까 딱 정가라고 보면 되겠죠. 즉석 공격 개보 대장간 연구과를 받는 연료 충격 오케이 바로 넣어주고 양털 시대 좋다. 양털 시대 좋아. 판매 금액 올리고 양털 시대 좋고 팔고 촉진 한번 올려야 되는데 이거 하고 스컬 골렘 니가 지금 800이니? 7인무 해도 되겠지? 어차피 스킬 애들 일단 부대 지정부터 얘 일단은 빼놓고 1번 해놓고 애들 뭉쳐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할게요. 괜히 할 때 스킬 없으면은 당황스러우니까 세팅 해놓고 위로 올라와. 양털 시대만 좋아. 우리 잘 잡는 것 같아요. 판매 금액 올리고 업그레이드 중에 치명타 업그레이드랑 위기 함성 씁니다. 방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요 조금 시세가 허브가 좋아졌습니다. 허브 한번 팔고 수동통에 넣어주면서 여기서 수리 한번 해주고 전투 순양아 2만도바 대박바 목공술 한번 올리고요. 딱 공격 속도 포탑 최대 공격도 올려줄게요. 볼케이노 골렘 진행하고 오라탑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여기 마지막 촉진오라 마무리 아, 포탑임? 오케이 오케이 유닛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취소했다 급하게 오케이 허브 팔고 너무 바빠. 여기서 일단 지금 판매 금액 한번 올리고 아 이거 저거 한번 올리긴 해야겠는데 일단 흔들 한번 해야겠다. 흔들게요. 흔들게 한번 흔들어요. 자 녹용 시대 좋습니다. 녹용 굿 바로 팔고요. 다음 업그레이드 핵초진 치명타 업그레이드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최고급 유닛 또 봐. 지금 이 TTSG 나오나요? TG 나왔습니다. TG TU보다 한 단계 더 입 초거대 우주전환 타입 나옵니다. 27,000원짜리 자 기간 티틀러야 초거대 우주전환 타입 아니는 치명타 공격 할 수 없지만 4명이 지금 동시에 공격한다. 퀴지가 나왔습니다. 퀴지 녹용 팔고 거부각 좋고 양털도 괜찮고요. 오케이 팔아 판매급을 올리고 먼저 병 다쳤다고요? 아니 근데 그 정도면 잘 나온 거예요 사실. 더 비싼 여기에 나왔으면은 잘 나온 겁니다. 비싸게 안 나온 경우 워낙 많기 때문에. 자 양털 팔고 허브 팔고 퐁퐁 넣어주고 28,000 연락해 폭격 올라가고요. 목공술 올라가고 오라탑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오라탑을 꾸준히 일단은 신경 써주는 게 좋거든요. 신경 써주고 지금 허브가 시세가 좋네요. 뭐 팝니다. 판매 금액 한 번 더 올려주고 지금 36이지 끝날 때 저기 가면 되고 헐리 롱골렘 스킬이 다 있나 확인해보고 재우는 거 있고 홀리 롱골렘 갈게요. 벽도 구벽이라서 버틸만 할 겁니다. 벽 상황에 따라서 갈리는데 지금 튼튼하죠. 둘이 붙어주고 홀리 롱골렘은 잘 잡히네요 확실히. 일단 너무 아래 등급 애들은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아서 둘이 근위병도 팔아주고요. 다음 거 업그레이드 들어가고 숙성해주고 양털 팔고요. 목공술 치명타 공격력 계속 올려줍니다. 함재기 드론 업그레이드 해줘야 돼요. 이거 모든 전투기 드론의 최대 공격력 공격수 이거 또 해주면 좋거든요. 이거 해줄 예정이고 이게 드론이 마지막도 있나? 마지막 캐릭이 드론이 있는지 모르겠네. 마케가 드론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드론이 있으면 무조건 쓰는 게 맞는데 판매 금액 인페르노 양털 팔고 23,000 마지막 거 드론 있네요.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주관제센터 더 올라가고 그러면은 드론 업그레이드 해야겠네. 함정의 드론 성능 업그레이드 할게요. 15,000 다음에 함대 신호도 올라가야 되고요. 거의 다 왔습니다. 업그레이드도 지금 잘해주고 있고 거의 다 와갖고 있어. 오 호톤의 탑 티유 녹용 팔고 양털 팔고 녹용 양털 둘 다 팔고요. 우박이 한 번 남았는데 사실 이거 안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거든요. 하지만 마무리 도박합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안 할 수 없잖아. TSG 나왔어요. 45,000원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네 TSG 아 45,000원 나왔고요 TSG. 아 거의 예전 최종 타워죠. 예전 최종 타워. 지금은 좀 최종 타워 또 다 생겼는데 예전 최종 타워예요. 예전 최종 타워. 바로 판매 금액 올리고 도박하고. 판매 금액 한 번 녹습니다. 그냥 사르르 녹는다. 바로 지금을 말하는 거겠죠. 녹용. 양털 오케이 일단은 여기서 유닛 공격 속도 증가 최대 공격력 증가도 해줍니다. 좋아요. 너무 잘 풀리긴 했는데 긴장해야지. 자, 수수께끼 모형 은하계 현재 보유한 수수께끼 모형 은하계 개수만큼 함대 신호에서 다음 한 선에 사용해서 허가가 된다. 요거 있잖아 요거를 가야 되거든요. 이게 비싸가지고 저기 좀 오래 걸립니다. 허브를 팔고 올려줄게요. 그래야 함대 신호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여기서 요거 가야 되는 거죠. 죽음의 별 올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죽음의 별 준비해줄게요. 최종 타워라고 보시면 되고 보스는 뭐 오면 잡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미션 해주고 뭐 오기도 전에 일단 녹는 모습 딜이 좋아가지고 좋아요. 진짜 오기 전에 녹네. 와 이렇게까지 가능하구나. 엄청 잘 크면은 와 이게 TSG거든? TSG 중간계 전투 작정 범위에다 원자력 캔 항공모함에다 필요 없는 거 좀 정리해야 되니까 잠깐만 허브 방털 팔고 원자력 핵추진호이나 여기 있는 애들은 팔 거예요. 좀 조그만 애들 여기 게틀링 탑 팔고 연포면 팔고 됐습니다. 다 팔았습니다. 조금만 조밍이님 다시 들어갈게요.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된 건지? 어 아바타 보고 올래. 양털 허브 아씨
근데 어차피 없었구나 내가 별로. 죽음의 별 한번 가고 싶은데. 자, 죽음의 별 한번 가고 싶거든. 시세 한 번만 올라라. 아, 흔드는 거 한번 남아있지. 근데 어차피 내가 이게 동물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홀리 룬골렘을 하고 그 다음에 봐야겠는데. 그리고 이거 이거 아바타 오브 글렘 진짜 세거든요. 35,000원짜리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저거 하다가 죽는 경우 많아가지고 일단은 가보자. TSSG 나왔습니다. 일정으로 블랙코바이더 사원분역이 4대섭제 죽음의 TSSG 나왔고요. 다음 분야기 소환. 일단은 그냥 딱 봐도 세 보이긴 합니다. 드론 업그레이드 해주고 73만 데미지. 그 데미지가 세가지고 제 생각에는 노려볼만 할 것 같거든요. 일단 치즈 골렘 한번 잡아보고. 치즈 콜치 골렘이 이제 공속 빨라지기 하고 있는 거 있고 저거 모아가지고 달걀 축제건 달걀 있으신 분, 달걀 있으신 분 물어볼게요. 달걀 있으신 분 있으면은 달걀 써주면 되거든. 녹용 떴어요. 녹용 모으세요. 녹용 모아야 되고. 달걀 없으면은 할까요? 달걀 없는 것 같은데 달걀 쓰시는 분이? 양털 46라. 46라에 다 쓰기로 하죠. 46라이 다 쓰기로 하자고 일단은 말하자. 양털이랑 녹용 다 쓰는 거고 허브는 없는 거 같으니까 허브를 그러면은 저기 할 거고. 이거 판매금 올려야 되니까 아바타 최상라이도 이건 어차피 한 번밖에 못해. 마지막 직전에 딱 해주면 되겠다. 더 보이드 골렘도 해주면 좋은데 님들 더 보이드 골렘 하시나요? 물어봐야 돼. 형들 이 형들 하나 저번에 했다는 것 같은데. 이거 한다고? 아바타 골렘은 그냥 지금 잡아야겠네. 무조건 한다고? 오. 무조건이야? 개 세가지고 이게. 오. 내가 더 세구나 지금은. 나 확인. 이게 일단 차원 분석이 1% 하면 적을 즉사시키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약해? 제 생각보다 너무 약한데요? 아, 그거 하고 안 하고 체중 유입 개수가 많이 차이 난다? 아, 그래서 마지막 언제쯤 하는지 모르겠다. 언제쯤 하세요? 언제쯤 하는지 물어보자. 이거는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무서워가지고 못했거든요. 46, 48에 한다. 아, 그래도 마지막에 하고 나서 하는 거구나. 아, 죽별. 지금 이게 죽음이에요, 그랬거든. 네, 알겠습니다. 녹용 달걀은 아마 쓸모가 없는데 그냥 그래도 쓸게요. 기분 좋으니까. 허브 빼고 다 팔고. 아, 허브도 팔아버렸다. 지금 다 팔아버려가지고 지금 다 팔아버려서 이제 이거 나무 정도 해줘야 되고 이거 한 다음에 하나 더 죽별 하나 더 갈 거예요. 죽음별 하나 더 가고 우리 벽 한 번 더 올려야 돼. 벽 한 번 확인할게요. 아, 다 형들 다 최종벽이다. 그치. 너 최종벽 올려야겠다. 죽음의 하나 더 가면서 최종벽 빨리 가줍시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비켜줄래? 여기서 축산 장려금 신청해가지고 요거 벽 좀 올려줄게요. 최종벽이 제가 아닙니다. 최종벽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해요. 한번 써주고 또 얘는 그냥 대충 다 팝니다. 더 보이드 10초컷 했다고? 오, 더 보이드 갑시다. 그러면 10초컷 저 형도 10초컷이면 나도 10초컷 나오겠지. 어? 뭐야? 더 보이드 진짜 개녹네? 뭐야? 뭐야? 그냥 뭐 사라졌는데? 또 확인? 힐스 골렘 이쪽. 이게 버그는 아니고 아마 쪼가 쪼기가 아닐까. 그 즉사가 발동한 게 아닐까 싶네. 즉사가 발동한 게 47이지. 아, 이거 근데 후반 가면 진짜 시야가 너무 많이 가려가지고 편하기 불편해. 이거 야, 너무 많이 가리죠. 안 보이죠? 죽음의 별, 야 비켜봐봐.
아, 올라와봐. 드론이 많아가지고 그냥 많이 가려요. 일단 여기다가 하나 더. 죽음의 별 3개. 삼죽별 있는, 삼죽별. 오기 전에 잡으니까 일단은 얘네는 어차피 얘네도 뭐 탱이 좋거든요. 요렇게 일단 해줄게요. 구석에 좀 몰아줘야겠다. 그리고 벽을 한번 더 올라가긴 해야 됩니다. 최종벽까지 가긴 해야 돼요. 최종벽 기본입니다. 해양벽까지. 그리고 한번 더 팔고 다시 팔에다가 18,000에다가 이거 아예 하나 더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3개가 거의 최종인 것 같은데요. 더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어, 판매 금액 해주면은 좀 아슬아슬하게 나오려나? 이제 판매 금액 하고 이제 가긴 가야 되거든? 일단 총 판매 금액 올려줍시다. 70,000원에다 여기서 이거 팔고 넘어오고 89,000원. 안 나올 것 같지? 벽 다음 것도 있어? 황금 여신벽 가는 게 맞지? 오라 얼음 오라타 방어 오라타 오라도 다 마무리가 안 된 거니까 오라를 다 올려줍시다. 다른 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돼. 어차피 세 개, 세 개면은 뭐 충분히 많은 거라 괜찮을 것 같고. 나머지는 벽 좀 올려줄게요. 황금 여신벽 어차피 팔아가지고 이렇게 갑시다. 벽은 다 올라갔어요. 일단 첫 번째 발로그 나왔습니다. 위험하면 스킬을 잘 써주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얘는 잘 잡았고요. 판매 금액 한번 받고 동물 한번 팔아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동물 판매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이걸로 좀 쫄림의 유닛 최대 공격, 유닛 공격 속도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갈게요. 이쪽에 좀 힘든가? 직결 공중도약. 오, 잘 막네 그냥 애초에. 잘 막으시네요. 확인. 여기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얘네가 잘 도와주죠. 마지막 보스 실현 임무 최종력 빛의 창조신 디바이너스 나왔거든요.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요거 잡으면서 끝이 날 것 같은데요. SSG 최대한 팔고 뭐 또 나와? 마이너스 TSSG 원래 한 개가 정상인가? 여기 두 개 여긴 한 개인데? 세 개가 좀 많이 나온 건가 보다 원래는. 자, 잡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좋아요. 승리!